여기서 받았거든요. 진짜 진짜 좋았어요. 원래 다 먹고 하는 곳이에요. 여러분이 보시더라도 그렇게 위험한 분위기가 아니에요. 여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다녀요, 이 시간에. 오, 마사지! And then you have 30 minutes full body massage and I will give you same present, face mask and hand care free. This is good deal. Good deal. If you didn't try in Turkey, you should... 사우나 이렇게 생겼대요. 여기 이렇게 수영장도 있어요. 여기 진짜 괜찮아요. 그 거의 1시간 프로그램에 수영장도 이용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4만 원이 안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시설도 봤는데 진짜 괜찮아요. 저는 하맘을 받으러 왔습니다. 여기? 여기 진짜 좋아요. 굉장히 깔끔해요. 좋아 좋아. 전 그럼 이제 하맘을 받을게요. 저는 지금 하맘을 받았는데 여기서 받았거든요. 진짜 진짜 좋았어요. 이게 그냥 침대 같은 게 아니라 여기가 온돌처럼 따뜻해요. 여기 누워서 여기에 물 틀어가지고 스크럽 해주고 또 이게 무슨 거품이더라고요. 거품 마사지를 해주는데 최고! 이거 한국에 안 생기나요? 이거 빅 아이템인데? 진짜 좋아요. 그리고 되게 고급스럽죠? 저 무슨 오스만 제국의 왕비가 된 느낌이었어요. 머리도 감겨주고 그리고 뭐 이거 타월 이렇게 감는 것도 다 해주고 진짜 뭔가 3살짜리 아기가 된 느낌? 그리고 여기서 마사지를 받을 겁니다. 너무 좋다. 오늘은 터키의 로컬 하맘에 왔습니다. 요렇게 생겼고요. 들어가 봅시다. 이게 여기 가격인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옷을 갈아입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큰일 났어요. 제가 속옷을 안 가지고 왔어요. 여기가 우리나라 목욕탕이랑 다르게 이 밑에 속옷은 입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젖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 젖은 걸 입을 수 없으니까 갈아입어야 되는데 안 가져왔어. 이거 지금 습기차네요. 아무튼 바이바이. 여러분, 안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잘 보세요. 보시라고 다시 들어왔어요. 원래 다 먹고 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저는 받고 나왔습니다. 손 쭈글쭈글. 이렇게 손 쭈글쭈글해진 기분을 느껴본 게 얼마만인지. 진짜 목욕탕 다녀온 느낌인데요. 먼저 비싸게 주고 했던 하맘과 여기를 비교하자면 비싸게 주고 한 곳은 정말 프라이빗했어요. 진짜 내가 공주 대접을 받는 느낌? 그거에 비하면 여기는 정말 대중 목욕탕이었는데 영어를 하나도 못하셔가지고 조금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긴 했어요. 근데 뭐 많은 의사소통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손짓으로, 발짓도 필요 없고 손짓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딱히 문제는 없었는데 한 가지 불만이 있었어요. 그 안에 들어가면 가운데에 침대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그 돌 제단? 제단이라고 해야 되나? 보시라고 다시 들어왔어요. 그런 게 있어요. 전에 비싸게 주고 했었던 곳에서는 이제 거기에 딱 저만 누워가지고 이렇게 하맘을 받았는데 여기에서는 세 명이 동시에 거기에 누워가지고 이제 사이드에서 세 분의 세 신사가 각자 맡은 그 손님을 담당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딱 했을 때 먼저 다른 두 분이 이렇게 씻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제가 저 사람들보단 늦게 끝나겠지 뭐 이런 게 있었는데 내가 늦게 시작했는데 내가 더 일찍 끝난 거야. 근데 이거를 또 나는 왜 나는 짧게 해주는데? 라고 이제 말은 하고 싶은데 말을 못 하는 거죠. 그게 너무 아쉬웠어요. 우리나라 때밀이처럼 이렇게 스크럽을 해줘요. 그거는 사실 지금 여기가 비쌌던 것보다 더 시원하게 해줬어요. 제 생각에는 터키식 하맘의 포인트는 거품 목욕인 것 같거든요.
근데 그 거품 목욕이 그 전에 거가 훨씬 좋았어요. 여기서 거품 마사지는 그냥 우리가 그 때밀이 수건에다가 거품 조금 내서 해주는 그런 정도였다면, 제가 저번에 받았던 비쌌던 곳은 진짜 거품을 이렇게 만들어줘가지고 무슨 그 버블 파티 하는 느낌으로 그렇게 해줬었거든요. 저는 그게 너무 기분이 좋았어서 다시 하맘을 받으려고 했었던 거였는데, 그게 큰 차이였던 것 같아요. 가격은 예전에 받았던 하맘이 훨씬 비싸긴 했지만 그 가치가 확실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서비스에 비하면 지금 생각해보면 별로 안 비쌌던 것 같아. 가격은 지금 받은 저렴한 곳이 60리라, 그리고 조금 비쌌던 곳이 흥정에서 210리라였는데요. 그럼 얼추 잡아서 3, 4배 하는 거잖아요. 지금 제 생각은 저렴한 곳 4번 갈 바에는 그걸로 한번 비싼 곳을 가겠다라는 마음입니다. 길이 너무 시끄러워서 안에 집에 들어가가지고 찍을게요. 그나저나 저 지금 아무것도 안 발랐는데 하맘을 받아서 그런지 빛이 나는 것 같네요. 얼굴에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네,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조금 조용하게 남은 이야기를 다 해볼게요. 비쌌던 곳은 프라이빗하니까 다 벗고 하맘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조금 저렴했던 곳은 그럴 수가 없었어가지고 속옷을 입고 해야 하기 때문에 속옷을 하나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 슬리퍼를 가지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쪼리를 하나 챙겨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그 안이 사우나이다 보니까 물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들어가기 전에 마실 물, 그리고 나와서 마실 물. 모로코 하맘이랑 조금 비교를 해보자면, 모로코 비싼 하맘에서는 그 스크럽을 무슨 검정색 비누? 그걸로 했었어요. 그게 뭐였지? 아무튼 그거 하고 나면 진짜 부들부들해졌었거든요. 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모로코 하맘이 더 좋았던 것 같은데, 저렴한 하맘을 비교를 해보자면 지금 터키 하맘 같은 경우는 훨씬 모로코 버전보다 고급스러워요. 다 대리석이에요, 대리석. 네, 모든 하맘이 다 이렇게 생겼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갔던 로컬 하맘은 그렇게 생겼었습니다. 모로코는 딱히 멋있다라는 생각은 전혀 안 들 정도로 그냥 정말 탁 트인 공간이었거든요. 대신 모로코가 훨씬 사우나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후끈한 느낌? 근데 여기는 약간 그런 느낌은 안 들었어요. 딱 우리나라 목욕탕에 있는 그 후끈한 정도? 네. 그러니까 조금 정리를 하자면, 모로코는 약간 사우나 느낌이 들었다면 여기는 좀 더 목욕탕 같은 느낌이 더 들었어요. 모로코에서는 그 물 받는 곳이 한 군데밖에 없어가지고 제가 그 물동이를 가지고 가서 받아서 제 자리에 와가지고 그거 퍼다가 쓰는 식이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자리자리마다 그렇게 대야가 있어가지고 그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오늘은 하맘을 받았으니까 맥주를 마시면서 이제 조금 쉬어볼까 합니다. 안녕 여러분. 또...